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 따라서 기관이 지수 방어 역할을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도 선방하는 모습을 시연했는데 외국인들은 29거래일 연속 매도, 최장기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사들이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예, 뭐 기관들이 방어를 해줬다. 뭐 어저께 그뭐 시장 갖다 뭐 평가를 좀 해본다면은 뭐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뭔가 좀 시원한 반등, 뭐 본격적인 반등을 좀 얘기를 하기에는 뭐 워낙에 이제 뭐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뭐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굉장히 뭐 현재 뭐 최고조에 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이 부분은 어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오늘과 아마 내일까지도 뭐 어제와 같은 이런 분위기 부분들이 좀더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빠질 때 기관들이 방어를 해준다. 뭐 특히 뭐 연기금들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연기금도 그렇고 또뭐 투신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게 개인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뭐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은 사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직접적인 투자 부분들도 있지만 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지금 뭐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뭐 크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기관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과연 어떤 지수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까지 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 뭐 행태들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다소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가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역시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좀그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뭐 기록을 세울 정도로 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인들이 뭐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 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역시 FOMC 회의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이 좀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뭐 쌍바닥이라기보다도 좀 크게 본다면은 V자형 반등으로도 지금 현재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기록을 했었었던 뭐 1,800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00선 이 부분을 갖다가 뭐깰 정도의 어떤 악재 부분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1900선 근처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630선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흐름들을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역시 FOMC 회의 이후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FOMC 회의 이후로 완만한 반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뭐 외국인이 파는 것을 우리가 빼고나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지수로 생각해 봤을 때, 2000선 근접해 가면 뭔가 매수 압력이 크게 줄어들고, 1900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1900선 부근까지 가면 매수 압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아주 기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뭐 5000억, 하루에 5000억 뭐 이렇게만 나오지 않는 한, 현재 뭐 1000억에서 2000억대 정도의 매도, 그리고 현재 거래대금 정도라면, 아마 기관들의 매수는 여전히 저가 매수형, 뭐 1900선 부근이거나, 혹은 뭐 1900선 이탈했을 때 정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재료 노출 이후에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짧은 매매,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그냥 뭐 짧은 매매 정도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이제 큰 흐름을 보고 아 이제 완전히 위쪽으로 돌아섰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의 선택은 전 여전히 뭐 처음에는 낙폭과대주가 가장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상방향이라면 다음 주 초반부터 낙폭과대주에 대한 바겐세일 구간에서의 매수가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이 또 조정 국면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일단 크게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간 내에는 뭐 박스권 아주 짧은 이건 박스권도 아니죠. 아주 좁은 구간을 염두에 둔 그런 종목 매매 정도만 여전히 유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물론 삼성 물산이 4위에 등극을 했고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이 발목을 잡네요.
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뭐 DRAM 가격의 추이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추이랑 거의 뭐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반도체 그 업황에 따라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결정이 된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중국이 DRAM 시장에 뭐 진출한다라든지 뭐 그리고 뭐 하반기 어떤 그 DRAM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 뭐 특히 뭐 아이폰 쪽으로 이제 하이닉스의 그 모바일 그 DRAM 부분들이 이제 그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아이폰 6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뭐 상당히 컸었습니다만은 또 뭐 좀 시장에서 그렇게 뭐 크게 좀 좋은 평가를 이제 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뭐 실망감까지 지금 주가가 지금 5만 원대에서 이제 3만 원 근처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뭐 아무래도 뭐 반도체 드림 가격이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그 반전을 해줘야 되는데 뭐 가격을 뭐 결정할 수 있는 뭐 공급과 어떤 수요의 법칙 상황에서 뭐 공급은 증가하고 뭐 수요는 그렇게 뭐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당분간은 반도체 드림 가격의 반전도 현재로서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그냥 많이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 뭐 이 어떤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뭐 3만 원의 어떤 지지가 뭐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뭐 3만 원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추세를 이제 반전시켜줄 수 있는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뭐 과정들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좀 매수보다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원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좀 더 뭐 보유하는 들고 가는 관망 정도의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자라는 의견에도 동의하시나요, 의원님? 일단 현재 가격에 팔아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 뭐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지금 가격에 이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뭐 디램 가격이 떨어져도 디램의 사용 쓰임새가 늘어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특히 뭐 스마트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시장에 자리매김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Q의 증가, 그래서 P가 떨어지더라도 Q가 증가하면서 분명히 이제 매출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기적인 매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3분기 실적에서 아, 디램 가격에 빠져도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는구나를 확인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에 뭐 빠른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때부터 정말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좋거나 아니면 시장 예상 정도만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거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즈음에서 아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적정 가격대가 오면 매수를 시도해봐야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대형주 중심으로 내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떤 대형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예, 뭐 아직은 뭐 불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그 이벤트나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번 달 말과 뭐 다음 달 초에 뭐 중국의 이제 요우커들이 이제 방한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이제 긴 연휴 때마다 뭐 나왔었던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뭐 중국 뭐 소비재 관련주 중에서 좀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 볼 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우리가 이제 뭐 딱 떠오르는 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밥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좀 다른 어떤 좀 아이템 쪽으로 좀 로봇 청소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로 좀 유진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완구도 좀 만들 하여튼 뭐 로봇과 관련된 이런 그 제품들을 갖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클레버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뭐 거의 한 90%를 갖다가 지금 수출을 지금 현재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구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뭐 CJ E&M 하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 로봇트레인 RT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사업을 갖다가 CJ E&M이 E&M 같은 처음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실제 지금 뭐 제품이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또는 뭐 로봇 완구 뭐 최근에 뭐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터니 메카드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직 좀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완구까지 포함해서 로봇 관련 이런 그 테마 부분 같은 좀 미리 선취매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오늘의 관심주 유진 로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유진 로봇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